라떼는 말이에요. 1,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과자 이거 저거 다 샀거든요. 근데 요즘은 과자가 얼마나 비싼지 하나 사기도 벅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세계과자 전문점에 자주 가요. 거기 과자 엄청 싸잖아요. 종류도 5만 나라 다 있고요. 근데 그 친구들 바닥은 넣잖아요? 그럼 비싸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요. 수입 과자를 도매로 파는 곳에 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. 여기 지금 세계과자점 도매상, 여기 세계과자점에 큰 손을 만났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스코네요, 코스코 완전. 이쪽으로 가. 성함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. 진짜 윌리원카 같아요. 윌리원카.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? 글쎄요. 우리가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네. 또 스낵 팩토리. 처음에 들여올 때 사장님은 여기 다 먹어보고 들여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일단 그 수입원들이 그 초입산 거를 네. 저희한테 이렇게 좀 샘플 좀 갖고 오겠죠? 네네네.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 채널에 유통이 될 만한 것만 매입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. 세계과자라고 하면 수입과자잖아요. 수입과자만 비싸야 되는데 좀 싸잖아요, 가격이.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현지에서 안 팔리는 재고를 갖고 와서 싸게 파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우리나라가 그 제가 알기로는 통관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. 편법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와서는 유통이 좀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식약처에도 문의했던 내용인데요. 수입을 할 때 제조일,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당연히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해요.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. 수입 과자가 싼 거라기보다 우리나라 과자가 갈수록 비싸져요. 그리고 사면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. 과자 뗏목 얘기 아시죠? 몇 년 전에 대학생들이 봉지 과자로 뗏목 만들어서 한강 건너고 있잖아요. 사장님의 일본 불매 이후에 확 달라졌어요? 예, 굉장히 안 팔리고 있어요. 근데 굉장히. 저희 같은 지금 중간 업자들은 일단 사놓은 재고 만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지금 골 아프게 지금 참고서 썩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썩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 보셔도 되나요? 옹봉. 아, 옹봉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네. 일본 게 아니고 뭐 태국 건데 일본 글씨가 써 있는. 맞아요.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?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 글씨를 써놓은 거를 우리가 수입을 한 거거든요. 하필이면은 이 불매 맞아요. 운동 때 일본 글씨가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매가 이루어지니. 예, 저 같은 중간 상태로 애로점이 참 많죠. 그 가게들로 다 가는 거예요? 몇 개 정도가 있어요? 과자 종류가? 저희가 재고 조사를 해보면 한 1,700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. 1,700개요? 저는 맨날 가면 먹던 것만 먹거든요. 트롤리, 라이스 크리스피, 프레젤 등등등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과자가 있을 줄 몰랐어요. 여기엔 도대체 몇 개국 과자가 있을까요? 전 세계는 195개국인데 진짜 전 세계 나라 과자가 다 있을까요? 그래서 신촌에 있는 세계과자 전문점에 가서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. 아시다시피 지금 로또 당첨에 실패해서 지금 현생을 좀 열심히 살아보고자 세계과자 할인점을 지금 가는 중이고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저 이거 셀 생각하니까 벌써 정신이 아득해지거든요. 어디서부터 세야 돼? 이거 뭐 어디 거야? 아, 이탈리! 이탈리라고 써있잖아, 여기. 이탈리. 한국 가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. 착하니의 배신. 착하니 인도네시아 제품. 아셨나요? 와, 나 착하니 한국 가려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. 꼭 스타버스트랑 여기 사우르 패치 있죠? 이거 이 두 개를 나중에 미국 가신다면 꼭 사와서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현지인의 추천 사탕. 현지. 한국 쓰겠잖아. 처음에 열심히 썼는데 갈수록 글씨 날아가는 거 보이죠? 글씨 날수록 갈수록 벨기에, 우크라이나, 폴란드, 세르비아 막 이런 거 있죠? 그런 과자들도 있더라고요. 거의 북한 빼고 다 본 거 같은데 나는? 여러분 2시간 동안 여기 있는 과자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카운트했거든요. 과자 제조국을 따져보니 34개국이었어요. 나라로만 따지면 일본께 제일 많았어요. 와, 일본 과자 진짜 많이 먹긴 했나 보다. 신촌에 있는 세계과자 전문점에 있는 과자를 다 세어봤더니 모든 나라 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95개국 중 34개국 과자가 있었다. 한국인 입맛에 맞는 과자 종류를 더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국가의 과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. 우리가 접하는 건 대략 30개에서 40개 정도 나라 과자예요. 제가 스브스 사람들이랑 먹으려고 탈탈 털었어요. 아, 이거 우크라이나 초콜릿 태국 거. 자, 우리 세보자. 저 여기 약간 사장 같나요? 이렇게 하고. 나 팬이 없구나. 아. 다시. 자, 오늘 과자 개수.